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의료 취약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 동원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이곳의 환자들은 중증, 경증 상관없이 오는 28일까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았던 병원비 부담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차후에 어떠한 뭐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받았으면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옮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지금 위중할 상황인 그런 중증 환자들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무조건 옮기라고 한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장애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 신현호 씨도 걱정이 큽니다. 사업 타격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사러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나 이럴 때 터질 때만이라도 긴급 지원처럼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나 좀 유연적으로 지자체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시의 코로나 예방 대책은 아직은 소극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보급된 마스크는 만 장밖에 안 되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필수인 활동 보조인들의 도움을 24시간 받으려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 등에게 보상 방침을 세웠다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호자들은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냥 그 총론은 있는데 강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광주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은 6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40%에 가까운 2만 7천여 명입니다. 안 그래도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